현미경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경 모습입니다. 접안 렌즈가 있고 경통이 있고 대물 렌즈가 있습니다. 밑에는 클립이 있고 재물대가 있고 조리개, 그 다음 광원장치 받침대가 있고요. 뭐 회전판, 손잡이, 조동나사, 미동나사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현미경을 운반할 때 오른손으로 경주를 쥐고 왼손으로 경각을 받쳐 수직으로 유지하며 조심히 옮긴다. 2. 현미경은 현미경대의 끝에 놓지 않는다. 또 직사광선이 닿는 곳은 피한다. 3. 처음에는 조리개를 완전히 열고 고배율로 할수록 조리개를 작게 한다. 광량이 부족하거나 고배율로 검경하려 할 때에는 반사경의 사면경을 이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평면경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간이 조명장치를 사용하면 창문가가 아니라도 잘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반사경을 띄워준다. 4. 대물대 위에 플랫파라이트 표본을 놓고 클립 쇄고리로 눌러준다. 5. 고배율로 볼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드시 저배율을 사용한다. 목적물을 시야의 중앙에 놓고 옆으로 들여다보면서 대물렌즈와 플랫파라트를 접근시킨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볼 때 조동나사를 약간 회전하여 선명한 상을 찾는다. 현미경을 들여다볼 때 조동나사를 돌려 경동을 아래로 움직여 상을 찾으면 대물경과 표본이 충돌하여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방법은 절대 피해야 한다. 6. 대물렌즈 교환기를 회전할 때에는 대물렌즈를 붙들고서 하지 말고 전환기 테두리에 손가락을 대고 행한다. 조동나사로 초점을 맞춘 후 전환기를 돌려서 배율을 올리고 다음으로 미동나사로 찾아낸다. 초점을 맞출 때 고배율로 할수록 대물렌즈와 플랫파레이트의 사이가 밀접됨으로 주의를 요한다. 7. 시야의 내에 이물질이 나타날 경우 접안 렌즈를 회전시켰을 때 이물질도 회전되면 접안 렌즈가 더러워져 있다는 증거이며 플랫파라이트를 움직였을 때 이물질도 움직이면 플랫파라이트가 더러워져 있다는 증거이다. 어느 것도 아닌 경우 대물렌즈가 더러워져 있음을 나타낸다. 8. 렌즈가 더러워졌을 때는 솔로 털어내거나 깨끗한 가재로 가볍게 닦아낸다. 손이나 손수건 등은 쓰지 않는다. 9. 왼손으로 검경하면서 오른손으로 스케치한다. 한쪽 눈을 감으면 피로하기 쉽다. 배열이 높을 때에는 초점 심도가 낮기 때문에 미동나사를 돌리면서 스케치한다. 목적물 이외의 이물은 그리지 않는다. 10. 확대율을 높이기 위한 유침법은 유침용 대물렌즈의 끝을 세다이오 굴절률이 1.51로 비중은 0.92 세다이오에 담그어 플랫파라이트에 닿을 경우 정도까지 가까이 무착시킨다. 그러면 빛이 확산이 방지되므로 효과적으로 검경할 수 있다. 단, 사용 직후 즉시 연한 가재로 닦아 키시오를 적신 가재로 닦은 다음 다시 마른 가재로 키시오를 닦아낸다. 네, 이렇게 해서 현미경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더 다양한 현미경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예전 현미경이고요. 여기에 광원 또 여기서는 현재에는 LED 빛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태양광으로 했었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스마트폰에든 현미경도 있고 해서 뭐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뭐 그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